요즘 회사 다닐만 한다는 직장인? 외국계 다니는데 이번에 유럽에서 한 분이 왔단 말이야. 여기가 규모가 좀 되는 회사라 상기실도 크고 커피숍도 딸려있고 이런 쪽엔 불만이 없었는데 이번에 오신 분은 그게 아니었나 봐. 자기는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뭔가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한다고 유럽에 있을 땐 매번 만들어 먹었는데 갑자기 여기도 탕비실에 오븐 좀 사다 놓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여기가 좀 자유로운 분위기긴 한데 이런 요구는 또 처음이라 그런 건 좀 어렵겠다고 했어. 규정상 안 될 건 없어 보이는데 보니 문제면 자기가 사다 놓겠다 하더니 어느 날 탕비실에 조그마한 오븐을 사다 놓음. 그 이후로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갖고 온 빵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처음엔 유난 떤다고 뭐라 하던 사람들도 갖고 온 빵 한두 조각 집어먹은 뒤로는 더 뭐 필요하신 거 없냐고 크크크. 그러다가 오늘 빵 냄새는 비교도 안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서 들어가 봤더니 간식으로 나눠줄 거라고 베이컨이랑 소세지 굽고 있는데 냄새 뒤짐 진짜. 여기 커피는 다 가짜라고 자기가 진짜 커피가 뭔지 보여준다고 또 무슨 기계 주문한다고 하는데 크크크. 요즘 회사 다니기 즐겁다. 야, 회사 다닐 만난다. 진짜 맛이 남.